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서진 시스템. 이제는 테슬라 관련주다.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뭐 꾸준히 E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 리포트 브리핑 해가지고 상상인 증권에서 서진 시스템 15일자 리포트가 나왔었나 봐요. ESS 다음 반도체다. 뭐 서진 시스템이 이거저거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죠. 뭐 ESS와 통신 장비 사업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와 전기 자동차 부품으로도 확대 중에 있다. 2025년 내년에는 매출액 1조 원을 예상을 한다. ESS만. 그리고 뭐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 하면서 영업이익 전년 대비 200%, 매출액 전년 대비 75%, 흑자 전환 기대감.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사실. 드린 내용이고. 최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요 가격대예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심리, 개인들의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ESS 뭐 테슬라가 뭐 이거를 테슬라가 뭐예요? ESS 쪽으로 뭘 넓혀 간다. 그리고 뭐그 누구야, 트럼프가 되면은 뭐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으니 뭐 트럼프 관련주들로 혹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산업의 수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식은 9알 이상이 뭐다? 심리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시장도 안 좋고 재미도 없고 할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열의 아홉은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시장 뭐 그냥 거지 같네. 뭐 종목들도 안 움직이네. 종목들 뭐 빠지네. 다 개인 투자자들 다 그런 생각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럴 때가 뭐예요? 기회죠. 결국 시장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재밌게 투자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다 그냥 주식하는 게 재밌다. 시장이 안 좋을 땐다 주식하는 게 재미없어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땐 항상 경계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땐,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 나가 떨어지는 심리네?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요? 싸게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당장은 어때요? 당장 장이 빠져. 재미없어. 막 세상 망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두 달 뒤에 보면 어때요? 증시 다 올라와 있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 버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버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진 시스템,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다?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 줄수록,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들의 심리는 최악으로 가요, 계속. 왜? 뭔가 높아 보여, 누가 봐도. 막 흔들려. 막 주가 왔다 갔다 해. 네?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아. 그죠? 제가 위아래 흔들면은 개인 투자분들 물량 나간다, 안 나간다? 제가 무조건 나간다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나간다니까요. 오늘은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저저번 주부터 이어져 온 수급 상황과는 어때요? 극명하게 다르죠. 그리고 기타 법인도 줄어들었죠. 근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연기금 상호펀드 투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제가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 샀잖아요, 지금. 엄청 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는 개인들의 심리는 최악이라니까요? 모르고 산 사람들은 뭐 올라가네? ESS 좋다나 봐. 근데 딥하게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려요, 무조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면 개인 물량 소화시킨 다음에 이거 가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소화시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기에는 나중에 봤을 때는 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우 이거 나갔다 어우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신고가 뚫고 가 있을 때는 아 내가 3만 원대에 이 종목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소리 한다고 100% 한다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로 서진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1도 없어요. 영향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속으로 아 그래 차라리 계속 흔들려 어우 야 계속 흔들려라 야 이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끔 계속 흔들려라 그러면 나는 뭐다 나는 뭐예요 니들이 흔들려서 던지는 물량 내가 스리슬쩍 받아 먹으면 되니까 이 심리로 지금 선입 시스템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ESS가 어쨌네 저쨌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지금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심리가 흔들린다라는 건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종목의 반대로 말하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잘돼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릴 이유가 사실 1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 시스템 뭐 하루 이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 시스템은 우리 선 시스템대로 깔끔하게 저 위에 한번 신고가 뚫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뚫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 또 화공예TV 주도주 체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서진 시스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